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읽으면서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 것은 그 육적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가 거짓말 말하고 자기 욕심만 차려서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까지 뺏은 야곱은 죄가 많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다 한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책임 돌리지 아니하고 용서를 해준다.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원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다 갔다고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다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어. 이삭이 모리아 땅 산에서 산 제물을 드렸어요. 산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들을 묶어놓고 장작더미 위에서 올려놓고 칼로 아들의 목을 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휘둘렀을 때 천사가 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네 마음을 알았으니 아들을 제물로 안 바치도 된다. 그 대신 저 칠렁굴에 걸려있는 양을 사냥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 그때 만약에 천사가 와서 그 아브라함 칼을 잡은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나이가 20세가 넘고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80세가 훨씬 넘은 미심없는 노인인데 아버지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아버님이 시킨 대로 스스로 묶이고 자기의 제물이 되겠다고 무릎을 꿇고 있었던 그 이삭.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겼어. 이 야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요. 그 야곱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았어요.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탄 아랍으로 도망갔어요.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다가 자는데 축복을 줬어요.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천사가 하늘에서 들락날락 내려가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네가 누운 이 땅을 전부 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으리라.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은 하나님이 좀 거짓말을 했어도 자기 욕심을 채웠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곧 토에 두시리니. 야곱이 천사와 싸울 때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다투어 싸울 때 날이 새어간다고 했어요. 날이 새면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마을 사람인데 얼굴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날이 새어가네 내 나를 놓아주라. 놓아주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내게 축복을 주기 전에 놔주지 않겠다. 야곱은 아주 악랄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아서 그 열두 아들의 후손들의 열두 족속이 되고 열두 족속이 모인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가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고토라는 것은 아주 옛날 옛적 조상의 땅을 말해요. 고토. 옛고자 고토. 고토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하냐니.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저 치명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민족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의 열매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하는 것은 에덴에 두신다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땅이 에덴이 아닙니까? 에덴에 두신다는 것은 앞으로 이 땅 위에 에덴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다시 택한 새 에덴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시온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시온이 황폐되었다는 것은 범죄하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는 아무 쓸모가 없는 가시밭길, 엉큼키가 나는 그런 자갈밭의 길입니다. 그 광야가 에덴 각고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다는 에덴 각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나니 사막은 모래불판입니다. 끝도 한도 없는 모래불판이 에덴과 같다고 했으니까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도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이 세상이 너무나 황폐한 데였어요. 황폐한 것은 땅이 황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에덴같이 되고 그 사막으로 풀 한 폭이 걸차를 수 없는 그 사막에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왜 감사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낙원이 세상이 된 거예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거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화 합창하는 노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여 고토에 두신다. 그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영적인 이삭이 예수님이라면 영적인 야곱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르쳐 구속자가 구속자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야 임한다는 것은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시온에 임한다. 시온에 임하니까 시온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한테 임하느냐 야곱 중에 하는 것은 많은 야곱 족속이 야곱 족속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 없는 자 죄가 어째서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는데 그 사해 준 걸 알지 못하고 다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죄 있는 자예요. 제일 먼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 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깨달은 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자 누구에게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에게. 그 많은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하나님의 신호로 강림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되 오시되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떠나는 것이 원래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인이었으나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죄가 되지 아니한 그 사이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다. 떠난 적이 이 말이라. 자 이렇게 해서 옛 에덴 시대에 새로운 새 에덴이 건설되고 새 이스라엘이 창설되는 시대가 온다는 그 가까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엄청난 말씀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포되고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이 새 이스라엘과 새 에덴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에덴을 건설하시고 야곱 중에 야곱의 모든 족속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 죄에서 제일 먼저 해방받은 자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죄과를 떠난 자에 임하리라 하는 말씀.
옛날 에덴 시대는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이 912세가 10년, 100년, 1000년, 1100년, 1200년 아닙니다. 2000년 동안 912세가 살았어요. 우리가 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새 천년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새 천년 시대는 임신받은 자들만 들어가는데, 구약의 에덴 시대에는 일반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다 함께, 다시 말하자면 어린아이나 몽땅 전체가 다 누구든지 죄가 많건 적건 간에 다 함께. 그 시대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 시대예요. 아담의 시대예요. 아담의 시대가 930세가 살았기 때문에 912세 시대가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지금 인간의 수명이 많이 살아야 100세인데 100세도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고 200세 살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300세 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400세, 500세, 600세, 700세, 800세. 800세가 넘도록 자식을 낳았으니까, 912세를 사니까 120세를 빼고 약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까지 정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젊음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는 전쟁도 없는 시대예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2000년 동안 계속되었었는데, 그 지상낙원이 2000년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을 이 지구상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이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912세 평균 많은 사람은 사는 969세도 사는데 모두 셀라는 그런 세대가 한 2000년 있으면 천년 세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천년 시대는 임신받은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돼요. 천년 사람은 사는 천년 살지 못한 천년 안에 다 죽는 사람과 구분이 돼요. 그러나 그 구약의 에덴 시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다 나무의 소원같이 사는데 그 소원을 채우지 못한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는 것은 영적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리라. 나그네 된 자가 누구냐? 오늘날 이 전 세계 기독교 신앙들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잠깐 왔다가는 손님과 없던 자. 길 가는 나그네 신앙이에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을 가는 것 그 말을 길러줬네 이렇게 찬송 불러요. 다 나그네라 그래요. 그 나그네 된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걸 가입한다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입한다. 나그네 된 자가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야곱 족속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예요. 호시아 10장 1절 말씀에 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 예수가 아름다운 열매 포도 알수로 따지면 과일 숫자로 따지면 포도나무같이 열매 많이 맺는 나무 과일나무가 없어요. 100개가 넘으니까 그런 거는 하나예요. 한 나무로 따지면 수천 개, 수만 개죠. 큰 나무.
이러한 그 포도나무 많은 열매, 이런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한다. 무슨 이스라엘이냐? 무슨 이스라엘이냐? 백제를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을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타지택한다. 이사야 27장 6절 말씀으로 보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움이 돋는 것은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나 움이나 마찬가지예요.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그 결실로 지면을 치운다. 새 이스라엘로서 지면을 다시 치우는 새로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고목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고목나무, 현재는 이 고목나무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다 되다니까 전부가 다 불순종하고 전부가 다 하나님을 져버리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목나무 이스라엘은 베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움이 돌아 새로운 싹이 나요. 이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꽃이 필 것이야. 그들의 그 결실로 주민을 채우리라. 앞으로 이 세상은 예수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새 이스라엘 움은 돋았고, 전국에 우리 교회가 곳곳마다 가지가 퍼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저 미국에도 열매를 맺고 있고, 다른 세계 각지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택한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 결실로 지면을 쳐리라. 그 뒤에 말씀 봅니다. 후일에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셔서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으 늘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도륙한 자, 목을 편 자들이, 그 자들이 목배임을 타탕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27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크고 견고한 칼로,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버리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새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사단을 쳐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사야 14장 1절 본문 말씀 보시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새로운 에덴 동산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그래서 연합 전선이 이루어져서 세계 전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연합할 것이라.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니, 본토가 어디입니까? 본래 우리의 본래 고향은 에덴입니다. 본토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나그네 됐던 자들을 전부 다 돌아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아와서 그들을 노비 종을 삼는다.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전에 자기를 전도했죠.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그 자가 다시 전도를 받을 것이.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우리를 압제하고 억누르고 회개하라고 머리통을 치고 안수하고 했던 그 자들이 다시 도리어
자기의 제자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주관했던 자가 도리어 주관당하고 도로 사로잡혔던 자가 도로 사로잡았던 그 자들을 사로잡아서 노비로 삼고 종로를 종을 삼고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니까 그걸 뒤비지는 거예요. 혹시 씨앗을 밭에 뿌리자면 현재는 불을 쟁기로 밭을 가서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버려야 모든 잡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는 겁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갈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밭갈이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은 새 이스라엘이 지면을 채우리라고 한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포도나무에서는 새 이스라엘 지면을 채우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합니까? 이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억눌리고 노예 되었던 자들이 왕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던 그들이 도리어 노예를 삼고 노비로 삼겨 노비. 종로자 종비자 종을 삼는. 자 이런 역사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지세요. 노비라는 것은 남종과 여종을 플러스해서 노비라고 그래요. 남종 여종을 플러스해서 노비라고 합니다. 노비 노비로 삼겠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깨달을 것은 이사야 14장 2절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은 이사야 14장 3절을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슬픔과 공고하고 공고하던 곤란하고 어리고 고생하던 너희를 수고하는 고역 힘들어 일하는 곳에서 너희를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을 준다고요.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가 쉰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서 마음이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아 이제 내가 이 좋은 낙원에서 영생하겠구나 하는 그런 편한 안식. 안식을 주시는 그날에 그날에 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불러라. 그 안식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생을 받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종로로 지켰던 것은 바로 바벨론 귀신의 처지요. 바벨론 귀신의 처지들. 귀신들이요. 귀신들. 계시록 18장 2절 말씀해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동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부 완전히 귀신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점쟁이 점치는 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에는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했고 3절에 가서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했어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유에서 놓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제 편안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야 되기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여 있는고. 강포란 것은 강제로 포악한 행동을 하는 성이 어찌 그리 폐망해 있는고. 그 뒤에 말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그것이 뜨다. 악인의 몽둥이 패권자의 홀
약한 세상을 다 하나님 꺾어버려서 권세를 다 없애버렸다. 없애버렸다. 응? 그래. 그럼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느냐? 언제 부르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멸절됐다는 이 소식의 노래 언제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한 새 이스라엘을 고토에 두시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야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 신이 강림하신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저게 관주 찬송 316장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관주 찬송 316장 내 바벨에 대하여 한 1장만 불러보겠습니다. 너 바벨에 대하여 이 노래 불러라. 강포 환성의 합계자 파패하였구나. 아멘. 이기였네 주 승리했네. 망하였네 바벨론성 열절 다 했네. 이제 폐권자홀 아인의 몽둥이 꺾였네. 막을 수 없던 권세자 열절 당했구나. 이기였네 주 승리했네. 망하였네 바벨론성 별절 다 했네. 아멘.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년왕국의 성이 이루어지고 11절로부터 보면은 20장 1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천년왕국에 갇혀있던 마귀들이 빠져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의 참에 사단의 그 옥에서 놓여나와 땅과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이 같이 많더라.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은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쳐부셔서 아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단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단을 쳐부시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1절 2절에는 나그네 이루시고 3절에 가서 바벨론을 쳐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나그네 된 자들이 전부 종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와서 다 가입된다고 했어요. 오늘날 기상교회에서 이 나그네 된 나라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종으로 다 가입돼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있다가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야 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에덴에 이루어진 이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함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와 캄캄함이 만미를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택한
새 에덴에 들어간 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리니 영광이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이는 영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많은 그 빛을 보고 벌레들이 찾아들지 수많은 세계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광명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네 눈들은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들들은 저 온방에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온방에서 찾아온 것. 미국에서 복음 받은 사람도 저 러시아에서 복음 받은 사람 세계 만방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부가 옮깁니다. 그들 내 딸들은 그들이 안개에 올 것이라. 얼마나 소중한지 안개에 오다 하나님 뿐만에 안개에 오서 찾아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시색이 만발하며 기쁜 얼굴이 만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한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올라옵니다. 바다의 풍부, 바다의 수많은 배들이 상인의 배들이 많은 부활을 신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찾아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다 네게로 돌아온다 그랬지. 얼마나 재물이 많이 오는지 이사야 60장 16절로 봅니다. 16절 열방이 네 열방이 젖을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은 네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구원자 네 구속자 곧 여호와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권 대사를 있어 하나님 영원히 계시니까 사람이 계시는 영적인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17절 내가 금을 쳐서 노설 대신하며 은을 쳐서 철을 대신하며 금을 쳐서 노설 대신 노신 녹같이 금이 많다. 여러분 녹그릇이 많잖아요. 그 녹그릇이 다 금그릇으로 바뀌어 버려요. 노소로 나무를 대신하며 얼마나 노시 많은지 노시랑 동을 말하는 동 노심하니 그게 나무 집에 나무 많듯이 나무가 많을 것이다. 합평을 지어 관원을 삼으며 의뢰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 그런 게 이 세상에 자연되는 것인데 돌을 대신하여 합평을 지고 철로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돌과 같이 쇠가 많다. 모든 것이 자재가 풍부한 거예요. 합평을 세워 관을 삼며 의의를 세워 감당을 삼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처벌이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큰 행복을 누리며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런 시대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멸종시켜서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보면은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땅을 차지하니까 육신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죽은 영혼들이 천당 가는 곳이 아닙니다. 네 백성이 네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침받은 영적인 야곱의 백성은 다 멍땅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영영이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될 것인 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시리라. 한번 말씀했어. 이런 의인의 시대가 오는 거야. 의인의 시대가 그때 바벨론 귀신의 초선 전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영영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봅니다. 마르에 이르는 여호와의 산이 전의 산들 꼭대기에 굳게 있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전의 산 하나님 성전의 산으로 몰려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거야. 민족들이 몰려가니까 온 세상 만민이 다 오는 거야. 몰려갈 것이야. 곧 많은 백성이 가면 이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영적인 역사 영적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종결하는 겁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의 율법이 아닙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죄가 없는 죄가 없는 법,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좋은 세상의 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 나라. 계시록 21장 1절로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짓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이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로 비우지 신부. 응?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신부다.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요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 말씀 예루살렘도 저 중동 예루살렘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시 택하는 거예요. 유다를 치하여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그래서 중동 예루살렘이 아닌 영적인 예루살렘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대. 여러분은 다시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 날이 이루어질 그날 그때 가서 거룩한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되시고 홀연 변화를 받아서 감히 보통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지구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같이 살아요. 하늘에서 하늘이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그 하늘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같이 살아요. 인간들과 응? 하나님 영으로 계신 어떻게 인간과 사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응? 계시록 21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론해서 시키시며 다치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병원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응?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연장입니다. 연장.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 세대에 이 지구 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미 말한 대로 저 괴사에 있는 별까지 다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햇빛이 몰리는데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천국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세상이. 예. 이 새롭게 된 세상 아닙니까, 지금요? 예. 아, 손에 가진 핸드폰으로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있고, 전 세계를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든 하나앞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봉헌한 것은 순식간에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 성교사고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되어버려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새로운 열두 지파가 생깁니다. 그 새로운 열두 지파는 지금 있는 이 열두 지파가 아니에요. 이 지파는 다 범죄자가 되고 이 지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이 세상이 연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해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어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이전 것은 기억되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오늘 예배 본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왜? 너무나 좋은 세상이 왔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일 것이 기억도 없는 겁니다. 기억도 없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총재 목사님 저 아시죠? 천만에 총재 목사가 되죠. 그 가서는 얼굴이 다 호름 변해가지고 다 딴 사람이 전부 다 어린아이같이 다 변하고 청소년으로 다 변해가지고 전부 사람이 딴 사람으로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꿈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는데 뭐 누굴 만나 이 만나게 응? 예. 이사야 6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의 소원이 나무의 소원과 같겠고 그랬어요. 아주 무병장수하는 시대만 장수하는 시대 새 에덴 시대는 새 이스라엘이 새싹이라고 새싹이 큰 나무가 조금 나무를 베버리면 그래서 새로운 싹이 나듯이 새 이스라엘이 우미 덮고 꽃이 피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사야 65장 24절로 보면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지 할 게 없어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비밀은 말일에 가서 완전히 깨닫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이 자체가 말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일.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행하는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라. 말이래 완전히 말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래 가까워 왔다는 증거예요. 완전히 깨달아라. 꿈같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호련 변화를 받아서 무병장수하는 새로운 새 시대가 이럴 것입니다. 우미 돋고 꽃이 피서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새 예루살렘이 탄생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해서 이 땅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마리아 가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전체가 다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영접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